경기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의 맞대결 산양 스포츠파크 5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권혁철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성 골키퍼 공태구, 정지민, 이문영, 김진서, 이지영, 김승민, 정유승, 주민규, 양준혁 그리고 박성준 이렇게 11명이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감독의 한남대학교 11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병 키퍼 윤상은, 이정규, 이재승, 김우진, 김동진, 김민기, 최성웅, 김태환, 이호영 그리고 장연우입니다. 대학교는 조별 예선 1경기 가야대를 상대로 2-0 승리, 그리고 예선 2경기 한라대를 상대로는 1-2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예선 1경기 가야대와의 경기에서 비록 한남대였는데 이번 이 한남대첩기 한산대첩기에도 16강 행은 성공을 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검은색 상의의 경기대, 화면 오른쪽에 흰색 빨간색 상의의 한남대입니다. 한남대 촘촘한 수비벽을 뚫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공격 한남대. 빙을 돌았어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이재승이 멀었던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왼발로 준비합니다. 중앙 쪽 다시 한번 연희우 코너킥, 연희우네도 이번에는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1-0. 계속해서 머리로 두드렸었던 한남대, 이렇게 윤상은의 이번 경기 첫 걷어내는 수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해내고 있다가 뺏겼어요. 한남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길게 바라봤습니다. 골문 쪽! 골대 강타! 초장거리 득점을 터질 뻔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스로인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한남대의 공 가져왔어요. 원터치 패스 박스 안쪽으로 반대쪽 비어 있습니다. 오른발로!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오늘 슈팅 멈추지 않... 왼발로 올립니다. 약간 니어포스트 쪽 헤더! 다시 한번 세컨볼! 이 상황에서 혼전 상황, 마지막에는 경기대의 골킥이 선언됩니다. 아직 깨뜹니다. 떨어진 공 페널티 박스 바깥쪽 수비하고 있는 이지형 뚫어 나옵니다. 오랜만에 공격 나가는 경기대, 중앙을 바라봤어요. 김진서 쪽 풀어 나왔습니다. 수비 마치하는데요. 김진서 오른발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높게 떴던 슈팅. 김진서 자신들의 지공 상황에서는 저러한 위치를 자주 잡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온 공 몸으로 가로 막았어요. 열려있는데요. 다 잡아놓고 반대쪽 뚫어내지 못합니다. 이호영의 슈팅 시도. 지금도 골문 정면까지 오는 과정은 상당히 날카로운. 중앙에 있었던 김우진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하프스페이스 공략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중앙 쪽으로 움직임 걸려 넘어졌어요. 오른발로 왼쪽 약간 벗어납니다. 네. 그럼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롱스로윈 박스 안쪽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스로인 공격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한산대첩기 16강 경기대와 한남대의 맞대결 전반전은 스코어 0-1로 종료가 됐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남은 45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꾸어서 화면 오른쪽이 경기대, 왼쪽이 한남대입니다. 역시 한남대의 후방 빌드업부터 출발하는 후반전이고요. 김우진 동료 찾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그죠? 달려 들어오면서 김동진 치고 나갑니다. 아크 정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버래핑 윤상은 오른발 크로스 머리로, 하지만 힘을 잃었던 헤더였습니다. 한남대 여전히 측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드리블 시도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시도 수비가 먼저 건드렸어요. 호! 아슬아슬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책골이 될 뻔했던 상황. 어때입니다. 힘껏 던집니다. 수비에 넣어 빠졌어요. 오른발로 정면입니다. 하프 발리 슈팅 시도해봤어. 네, 천천히 가네요. 그리고 강한 로빙 패스. 왼쪽 공간 정확히 연결이 됐습니다. 반대쪽 걸리지 않습니다. 한 명 벗겨냈어요. 물 흐르듯이 패스 전개. 박스 근처로 정면으로 약간 더듬었는데요. 오른발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컨볼 꺾어준 것 수비가 일단 바깥쪽으로 보냅니다. 한남대 손 내려갑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가까운 쪽 붙였어요. 헤더 그대로 오른쪽 구석 멀리 벗어났습니다. 김동진 왼발로 뿌려줍니다. 우측 도착. 윤상은 한 명 벗겼어요. 오른발 올라가요. 반대쪽 헤더 떨궈준 공 중앙 쪽입니다. 짧은 패스 오른발로 높게 뜨고 맙니다. 공 일단 가져왔고요. 중앙 쪽 바라보는데 김태환의 수비 세컨볼 봐야죠. 중앙 쪽 흘렀습니다. 왼쪽까지 오승규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반대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진서의 시통에서 삼각형 오른발 얼리 크로스 휘어가는 궤적 그대로 공 소유하는 갈정민 빼앗아 냈군요. 올라갑니다. 헤더 떨어졌어요.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경기대의 코너킥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가까운 쪽 수비 헤더 튕겨져 나온 공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높은 펌을 선 헤더요. 동점입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결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왼발 올라가요. 헤더 빠집니다. 중앙 쪽이에요. 오른발로 수비 맞습니다. 굴절. 그리고 양 팀의 경기는 이렇게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추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가는군요. 참 축구라는 스포츠가 모르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 내용만 비교했을 때는 한남대가 전반 후반 할 것 없이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점유율에 있어서 말이죠. 경기대학교는 뭐 점유율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냥 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요. 오른발로 발로 막아냈어요. 정지빈 실축합니다. 오른쪽을 선택했던 김영범 하지만 발은 중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끝으로 막아내면서 이제 경기는 한남대의 마지막 키커에게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 한남대의 마지막 키커까지 성공을 한다면 한남대 빌드업에 사실상 중추를 담당했었던 김동진 이제는 한남대를 8강에 올려놓기까지 한 번에 킥만이 남아있습니다. 김동진 왼발로 조충 왼발로 침착합니다. 김동진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팀을 8강에 올려놓습니다. 타이밍상 완벽하게 이겨냈고요. 이후에 댄스 셀레브레이션까지 이렇게 김동진이 한남대학교의 마지막 키커로서 자리를 주면서 한남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꺾고 8강행 티켓을 손에 잡습니다. 아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앞서 한남대가 경기 내내 90분 내내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대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넣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 내내 또 좋은 안정적인 발밑 능력을 보여줬던 김용범 키퍼의 선방 그리고 김동진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승부차기 이 두 개의 힘입어서 한남